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엔 앞에 제가 공개했던 그 진로 강의에 이어가지고 또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강의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질문한 내용 중에는 정말 어떤 방향성을 제가 좀 알려줘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요 기회에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부에 좀 끝나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제 뭐 3부까지 가면은 뭐 알아서 스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생방송 하듯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1부에서는 제가 이제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할 때는 물론 욕심을 부리면은 나는 개발도 정말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킹 기술 같은 경우에도 모든 파트에 대해서 다 잘하고 싶다. 이렇게 현재는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단기간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차곡차곡 이제 쌓으면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그런 분야들도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게 보안 분야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한테 좀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웹해킹이나 이제 모바일 해킹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꼭 필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 외에 이제 뭐 나는 좀더 이제 게임 해킹이나 아니면 이제 IoT 해킹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조금 방향성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심화 학습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들을 점점 이제 쌓아가야 하는 그런 파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파트에서 꼭 하나 포함되는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쪽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한 것들도 굉장히 크죠. 내가 이제 뭐 보안 솔루션들, 뭐 보안 장비들이나 그런 쪽으로 다루는 그 네트워크 분야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보통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제 네트워크 장비 엔지니어를 가야 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 그런 것들은 아니고, 이 보안을 여러분들이 모의해킹을 하던, 아니면 약성 코드 분석을 하던, 아니면 이제 침해 대응을 하던, 이 네트워크 분야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보안 쪽에서 관점에서 제일 많이 보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패킷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루는 것은 이미 저는 이제 와이어샤크를 활용한 여러분들 그 패킷 분석이라고 하는 거, 예, 유튜브에 공개를 잘 했죠? 예, 그래서 그거 시리즈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냥 방향, 어떻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가, 왜 중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와이어시크 네트워크 공부를 하셨다면 뭐 이런 장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공개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OSI 7 레이어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론적으로 아마 이 정도까지 보통 이제 많이 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계층부터 이제 뭐 7계층이라고 있는데, 사실 OSI 7 레이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된 그런 기본적인 모델이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TCP/IP 모델, 그 다음에 조금 변경된 여러 가지 프로토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예, 그런 모델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론적으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각각의 계층별로 얘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뭐 이렇게 해서 뭐책 같은 데 보면은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까지 이게 여러 이제 대학교 커리큘럼을 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나 이거 활용한 이제 네트워크 패킷 분석이나 그런 과목들은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실습 형태로 대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 편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웹해킹을 하더라도 이제 와이어샤크를 켜놓고 항상 이제 공부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시스템 보안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분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와이어샤크나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집어넣긴 합니다. 근데 와이어샤크만을 활용한, 예, 그런 강의들은 많이 볼수 없는데, 사실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도구들이 이제 와이어샤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요 질문을 하신 학생 같은 경우에도 여러 도구들을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와이어샤크가 이제 그래도 패킷 분석의 이제 대표적인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세 분석을 할 때는 이제 그거를 펴놓고 이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인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쪽이에요. 프로토콜 부분. 그래서 각각 계층마다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해킹 쪽 공부를 할 때, 뭐 ARP 스포핑 같은 경우에는 대체 어떤 계층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디도스 공격들이 있죠. 근데 보통 요쪽부터 이제 가죠. 그래서 IP 플로딩, ICMP 플로딩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TCP, UDP 플로딩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실제 요 같은 경우는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이제 공격들을 하는가. 또 그리고 그런 공격들을 했을 때는 이러한
그 와이어샤크 쪽에서 확인을 했을 때 어떤 세션들을 매지고 또 어떤 걸로 원리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패킷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토콜의 애제들 샘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와이어샤크 뭐 프로토콜 샘플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나올 겁니다. 제가 더보기에다가 링크를 좀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 강의에도 그 샘플들을 이용해서 분석한 사례들이기 때문에 그 강의하고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강의를 보시고 나한테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FTP 해킹 공격, 그 다음에 이제 HTTP에 관련된 해킹 공격, SNMP 관련된 해킹 공격, 그러면은 보통 이제 공부를 할때 그런 해킹 기법이나 도구 같은 경우에는 뭐책 같은 데 보시면 나와요. 근데 그것들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되게 어떤 패킷들이 흘러나가고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요청을 하고 응답들이 오는가. 요것들을 좀 자세히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안 쪽에서 바라봐야 할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예제를 보시면 아래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TCP 이제 프로토콜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아래 보면 이제 프레임 같은 경우나 IP, 그 다음에 이제 TCP, 이 계층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여러분들이 크기들을 조합을 해보면 이제 프레임으로 합해진 것들이 프레임의 그런 데이터 크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구조로 되어 있고 각각의 의미들이 어떤 것인가는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용어들을 찾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샘플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왜 생기고 응답이나 그다음에 이제 요청이 왔을 때 어떤 값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가. 물론 이제 이 어떤 값들이 이제 들어가는가를 보려면은 이제 IP 헤더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보시면은 각각의 어떤 값들이 이제 들어가는가 이렇게 보이고 그 변화들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뭐 TCP로 가느냐, UDP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크기들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눈으로 보셔야만이 아, 내가 실제 공격했던 것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라. 서버에 전달이 되고 서버에 응답값들이 오기 때문에 내가 도구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 그러면 내가 다른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또 어떤 다른 값들이 이제 응답들이 나올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킹이 되는 관점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건데 이 해킹 공부들, 특히 이제 네트워크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공격들만 이렇게 딱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렇게 답은 나오겠죠. 예, 화면에 우리가 공격을 했더니, 정보들이 뭔가 튀어나오는 것들이 뭐 내가 누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구나. 내가 무선 AP를 이용해서 접속을 했더니 다른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하는 과정에서 ARP 스푸핑을 했더니 그 IP 정보, 그 아이디나 패스워드 입력했던 것이 나한테 이제 보이는구나. 딱 여기까지만 이제 멈춰버리면은 당연히 그 도구만 사용한 것이고 자기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려면 이제 프로토콜을 보시고 어떻게 패킷들이 주고받는지를 보시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습관을 좀 들이시면은 웹 패킹을 할 때나 이제 모바일 해킹을 할 때나 항상 여러분들이 와이어샤크를 켜놓고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제 와이어샤크만 답은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이너라고 하는 이제 포렌식 그 네트워크 포렌식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이나 악성 코드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라고 있는데 저는 요두 개의 도구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더더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상화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각각의 장비들, 방화벽 쪽 같은 경우나 이제 IPS나 IDS에서 잡히는 것들이 또 패킷들이 어떻게 이제 나오는가. 그리고 그거로의 장비들이 대체 어디 레이어들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융합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재밌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느 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안 분야에서 특히 이제 모이해킹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죠. 모이해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만약 이게 공격을 했을 때, 공격자가 이 공격을 해요. 근데 이제 공격자가 공격을 했을 때 우리는 요 화면만 본다고. 이 화면 중심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실제 여기에 날아가는 이 대상자 빅팀에다가 저희가 공격을 했을 때 날아가는 요 패킷 정보들을 보시면은 공격 코드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격 코드들은 뭐 이스프로이트 DB 같은 경우나
여러 이제 트위터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이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제 요런 것들 결과들만 그 화면 보지 마시고, 실제 공격 코드를 보더라도 이게 제대로 패킷을 어떻게 날아가는가를 그냥 추측만 할 수가 있고 확인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이 공격 코드만 봐가지고는요. 근데 이 패킷 정보들을 보시면은 실제 어떤 값에 어떤 것들이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취약점들이 발생하는구나. 그리고 얘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서 나한테 뭔가 이제 해킹을 당할 수 있고, 뭐 리버스 커넥션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RC 취약점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악성 코드가 심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킹 관점은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공격할 때이 공격 코드를 이제 항상 패킷 쪽으로 확인해 보시라는 것이고요. 원래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제가 나중에는 이제 뭐, 이전에도 악성 코드하고 이제 모이킹하고 그런 연관성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악성 코드를 여러분들이 배포지나 유포지나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내려오는 과정부터, 그 다음에 이제 감염되는 과정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침해 사고 대응, 보안 관제 쪽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도 이제 패킷 분석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패킷 분석들은 계속적으로 해요. 근데 와이어샤크하고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와이어샤크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악성 코드가 내려온가,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밖으로 가져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패킷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그냥 프로그램 쪽으로만 너무 생각을 해보시면은, 물론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난 뒤에 나중에는 이제 뭐 소켓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막 이게 들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소켓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보안 개발자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굳이 그것들을 뭐 당장 개발할 이유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뭔가 자동화 업무 취약점 진단을 만들고 싶다, 원격 도구들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그런 내부적인 어떤 프로그램 관점에서 좀 공부를 하셔야겠지만은, 지금 중요한 것들은 사실 이제 분석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안 쪽 영역들은 이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소스 코드 분석,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패킷 분석, 그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분석, 이런 분석 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하면서 요약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요것들을 좀 사용할 줄 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웹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마다 패킷 분석을 많이 해보시자. 이게 바로 요약일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패킷 분석과 관련된 중요성들이나 여러분들이 방향 쪽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관점들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